내용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논설문이라는 거는요, 글 자체가 뭐예요?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글을 읽는 독자를 설득하는 글 목적으로 하는 글이 논설문이지. 오해하시면 안 돼. 논설문의 주장, 근 목적이 주장은 아니야. 설득이 목적이야. 설명적이고요. 묘사적이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효율적인 과목을 묘사해 줄 거예요. 묘사는 뭔데?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는 거. 분석적일 겁니다. 그 과목의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과목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해 줄 거예요. 일망, 한눈에 다 내려다보는 감시 과목, 페놉티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일망 감시 과목의 원리와 원리, 그리고 권력의 작동 방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권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방식이 일망 감시 과목에 잘 반영되어 있다. 권력의 작동 원리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인 과목과 관련지어 설명한다라고 해놨는데, 얘는 빨간색 체크. 권력의 작동 원리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대상인 과목과 관련지어서 설명한다. 그러니까 과목을 통해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해준다. 지하 과목과 일망 감시 과목을 비교 대조해서 일망 감시 과목의 특징을 설명한다. 일반적인 과목은 어때? 애를 우중충하고 어두운 데다가 감옥 가두어 놓고 한 칸에 한 명만 때려 넣는 게 아니라 10명 들어갈 방에다가 28명 때려 넣어놓고 너네 힘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 지하 과목인 거지. 밑으로 내려와서 오케이. 요거는 내용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읽어볼 게 없네요. 시작해 봅시다. 벤담. 여러분, 벤담 알아요? 그래요. 공리주의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거 이야기했던 아저씨. 벤담의 페놉티콘은 이게 글 전체의 핵심 단어가 될 겁니다. 일망. 한눈에 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바라볼 수 있는 감옥의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주인은 원형의 건물이 둘러싸고 있고, 이렇게 원형의 건물이 둘러싸져 있고,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여러 개의 창문이 뚫려 있고, 여기에 이렇게 창문이 많이 있어. 주위의 건물은 독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독방으로 나눠져 있어. 독방으로. 여러 층이 있고 다 독방이야. 다음, 여러 개의 창문이 뚫려 있습니다. 요쪽으로 창문이 통유리가 깔려 있어. 요 안쪽으로는 통유리야. 다음, 주위의 건물은 독방으로 나눠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합니다. 여기 끝까지가 방 하나야. 대충 머릿속에 그려져요? 이렇게 그지같이 그려도? 네, 훌륭하십니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과 마주하는 위치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있어서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 수가 있다. 여기도 그냥 쉽게 그냥 할게요. 여기도 통유리, 여기도 통유리야. 다음. 어디가 있냐? 따라서 중앙의 감시탑에는 이게 무서운 거야. 감시인 한 명을 배치하고, 다음, 각 독방에는 광인,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 한 사람씩, 방 하나에 한 명씩 감금할 수 있게 된다.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가 탑이야. 저기에 통유리로 되어 있죠. 뒤쪽도 통유리야. 그러니까 저 안에서 정확히 얼굴 표정까지 알수 있지는 않지만 걔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여기 탑에서 다 보여. 그더 좋은 건 뭐야? 쟤는 나를 못 보면 더 좋지. 그러니까 내가 잠깐 화장실에 똥 싸러 가도
쟤는 생각할 거야. 나를 쳐다보고 있을지 몰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각각의 수많은 감방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어 있다. 완전히 개체화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어.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 마치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 마치부터 나열된 것 같다. 여기는 감옥을 뭐 작은 무대에다가 비유해 놓은 거지. 그러면 죄수는 배우가 되는 거겠죠. 일망 감시의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뻘짓하는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 이렇게 요컨대 별표 앞에 나와 있는 나의 내용을 요약해 주겠다 이거지. 이곳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즉 일망 감시 감옥은 지하 감옥하고 달라요야. 자, 지하 감옥은 이제 꼬불꼬불 밑줄할 거예요. 지하 감옥의 세 가지 기능, 감금하고 빛을 차단하고 죄수들을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두는 기능 중에 일망감시 감옥은 첫 번째 누구? 감금만 남겨두고 뒤에 두 가치를 없애버린 형태입니다. 그러면 대충이 아니지 표로 정리를 하자면 지하감옥, 일망감시 감옥 표를 그리자면 요 정도로 그릴 수 있지가 않나? 감금 다음 쓱 긋고 또 나눠서 빛 차단 숨겨 요 두 가지 기능이 일망 감시 감옥에는 없다라고 해놨으니까 얘는 어떻게? 빛을 비춰 빛을 활용해 숨기는 게 아니라 죄수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지게 만들어 요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라는 것들 여러 가지를 측면에서 비교 대조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디 있을까? 어허 어허 일망 감시 감옥에서는 충분한 빛 일망 감시 감옥은 두 줄로 밑줄 긁게요. 감시자의 시선이 지하 감옥에서 보호 구실을 하던 어둠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요게 일망 감시 감옥의 효율성이지. 이렇게 효율성. 이러한 형태는 무엇보다 저 감금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준다.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준다. 죄수들끼리 지들끼리 모여서 속닥속닥 해가지고 소요사태를 일으키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왜? 그러려면은 애하고 속닥속닥 해야 되는데 그게 옆 방과 차단이 돼서 혼자 있는데 뭐 할 거야?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은 저마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감금되어 있죠. 일망 감시 감옥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벽은 여기 양쪽의 벽은 수감자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양쪽의 벽 그리고 그냥 너무 기니까 차단.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끊어.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감시자와 수감자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주자면 시선의 비대칭성. 한쪽에선 볼 수 있는데 한쪽에선 반대쪽에선 볼 수가 없어. 시선의 비대칭성.
그리고 역시 이러한 시선의 비대칭성이 효율성하고 연관이 되는 거지. 그는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여기에서의 그는 누구예요? 죄수지. 정보 소통의 주체는 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 중앙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이 강요되는 반면, 즉, 가시성이 강요된다. 무슨 말이야? 보여져야 한다. 보여져야 하는 반면, 원형 건물의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은 옆방으로부터의 비가시성을 의미한다. 이 비가시성은 1번, 이렇게 할까요? From 1번, 옆방에서도 안 보여. 2번, 감시탑도 안 보여. 이게 비가시성 두 가지예요. 옆방도 안 보이고, 저 감시탑도 내가 안 보여. 환장하겠지. 세상에 정말 나 혼자야. 이런 것들. 오른쪽 잠깐 볼게요. 페놉티콘의 감시 방법. 첫 번째, 감시인이 노출되지 않는다. 수감자는 노출되어 있다.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나 오늘 시험 볼때 부정행위 하기로 작정했어. 진짜 준비도 완벽해. 이거 웬만하면 걸리지 않을 것 같아. 감독 선생님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 앞에 서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더 쫄리지 않나?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려면 선생님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봐야 되는데 뒤에 서 있으면 나를 보고 있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나 고등학교 때 우리 체육 선생님은 시험 감독 들어오면 항상 선글라스 끼고 들어왔어요. 벌써 이런 원리를 적용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밑으로 봅시다.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와 원리, 수감자들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을 거고, 감시탑에서는 빛을 비추어 수감자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확인할까? 화살표, 빛. 감시. 대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가 있다. 그치만 또 이렇게 화살표 할까요? 이렇게는 안 돼. 죄수는 감시자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다음, 하나만 더 할까요? 옆방 볼수 없어. 옆방 볼수 없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수 있지만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수 없고 옆방과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밑에 지하 감옥과 일반 감시 감옥의 비교는 별표 반개, 윗글에 대한 내용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OX 문제의 요기에서 하나 정도는 맞든 틀리든 문구가 나올 거예요. 지하 감옥은 공통점, 죄수를 감금하고 빛을 차단하냐, 빛이 있냐, 죄인을 숨기냐, 죄인을 노출시키냐, 이런 거겠지. 그리고 내가 감시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감시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501호 너 지금 뭐해?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방송 한번 해주는 거지. 501호에는 억울할 수 있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옆에 502호 위에 있는 601호는 어떨까? 다 보나 봐. 이런 생각 할수 있을 거야. 그게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어. 엄청 야비하죠? 왜? 양아치스러워? 어때? 그래서 얘기했잖아. 나 지옥 갈 거라고.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건데. 난 나쁜 생각 너무 많이 하는데. 아까 성현이 잠잘 때 내가 나쁜 생각 잠깐 했대. 다음 페이지. 이러한 비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 줍니다. 질서 보장.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음모나 집단 탈옥의 시도, 출소 후의 새로운 범죄 계획 등 상호 간 나쁜 영향에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지. 말을 못하니까. 병자라면 전염의 위험이 없어. 그렇지. 광인이라면 상호폭력을 행사할 위험도 없어. 어린이라면 남이 한 숙제를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고 수다를 떨어 주인을 산만하게 방지할 수 있어. 노동자라면 구토, 절도, 복모의 위험을 막아주고 작업의 지연이나 불완전한 마감 작업,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부주의함도 일어날 수가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감옥 얘기하는데 죄인이라면, 병자라면, 광인이라면, 어린이라면, 그 다음에 노동자라면 이야기하고 있어. 아, 이 일만 감시 감옥이라는 건말 그대로 범죄자만 격리시켜서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거구나,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가 될수 있다, 이거야. 즉, 여기에 이 수감자, 어이구야. 여기에 이 수감자는 누구나 될수 있는 거지. 누구나 수감자가 될수 있는 거지. 밀집한 군중.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 이러한 군중 형태가 모이는 걸 감시자들은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지. 지하 감옥과 같은 이전의 감시 체계에서의 나타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 감시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이러한 일망 감시 감옥에서는 이러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소멸하고, 대신 군중은 사라지고 분리된 개인의 집합이 생긴다. 범죄자 해서 벤 다이어그램 크게 해가지고 200명 있었는데, 감시 받아야 될애 1, 2, 3, 4 따로 다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숨겨져 있던 애들 다 끄집어내는 거지. 간수에게는 군중 대신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제 가능한 개인으로 바뀐 거고, 죄수에게는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걸, 지하감옥 꼬불꼬불이었었죠. 군중. 일만 감시감옥은 두 줄이었죠. 숫자를 헤아리고 통제 가능한 개인. 다음,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 이것도 일만 감시감옥의 특징이었었지. 밑으로 내려올게요. 이로부터 일만 감시 감옥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만 감시 감옥의 효과. 자, 뭡니까? 첫 번째, 감금된 자는, 자, 여기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죄수가 아니라 감금된 자라고 표현을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죄수 이외에 다 따로따로 분리해야 될 애들 있는 거지. 감금된 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로 들어갑니다. 말 너무 어렵죠?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 나, 쉽게 이야기하면 나, 보여지고 있어를 계속 생각하고 신경 쓴다. 밑에 보면, 감시의 시선을 수감자 스스로 내면화한 상태.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써볼게요. 어우, 나 계속 끊임없이 감시받고 있어. 나 계속 감시받고 있어. 라고 수감자들, 감금된 자가 생각하게 만들어진다고. 감시 작업을 중단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탑에 있던 애가 저기 뚱으로 화장실 가. 아무도 감시 안 하고 있어.
괜찮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뻘짓하지 않을 거거든. 감시를 중단해도 그 효과는 계속이 되고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건축장치, 일망감시감옥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권력관계를 새로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기계장치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권력관계를 새로 만들고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의,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시스템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다 수감자야. 저기에 감시탑이 있거든. 저기에 누가 오든 상관이 없어. 새로 교도소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막 방송 나오고 지들끼리 놀고 자빠졌어도 걔가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 어느 정도로 상관이 없냐면 이 중에 하나가 절로 가도 상관이 없어.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거야. 그게 무서운 거지. 그러면서도 여기 갇혀있는 사람들은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나 감시받고 있는데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지. 그게 권력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지. 그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권력관계를 새로 만들고 이것을 유지하는 기계장치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요컨대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 상황 속에 편입이 됩니다.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권력 상황 속에 편입됩니다. 수감자는 스스로 감시, 통제합니다. 수감자는 스스로 이러한, 저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이러한 시스템 유지에 기여하는 겁니다. 스스로 시스템 유지에 기여하는 거예요. 일망 감시 감옥의 구조는 봄 감시자, 보임 감금된 자의 결합을 분리합니다. 혹은 봄, 보임, 오케이.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탑 안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썼던 시선의 비대칭성. 나는 보여지는데 쟤는 보여지지가 않아. 쟤는 보는데 나는 볼 수가 없어. 이러한 구조는 시선의 비대칭적 구조는 혹은 이러한 권력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글쓴이가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중요하다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중요한 거야. 감시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감시당하듯 행동화합니다. 아, 위에 본문에 앞에 나왔던 말 그대로 써볼까요? 언제나 감시당하듯 행동한다. 이거 위에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더라? 이러한 감시를 내면화한다 라고 했어요.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수감자인데 이 중에 한 명 뽑아다가 저기 탑 안에 넣어놔도 여기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그랬죠. 감시자가 누구든 수감자를 감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권력의 근원은 개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조에 있는 겁니다. 시스템이라고. 저 탑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이 감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감옥을 그냥 만드는 거야.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중요하지가 않다. 감시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리 책임자가 부재 중이라면 그의 가족, 측근, 친구, 방문객, 하인조차도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있다. 누구나 감시자가 될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활용하는 동기가 무엇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너왜저 사람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싶은데? 의미가, 그 질문이 의미가 없어. 경솔한 사람의 호기심이건 어린아이의 장난이건 어떤 철학자의 지적 호기심이건 몰래 살피거나 처벌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인간의 짓궂은 장난이건 말입니다. 요만큼 바로 중요한 말 아니죠? 열거해 놓은 거라서 삭제해도 괜찮다. 이러한 익명의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감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라는 불안감을 더 느낍니다. 라는 것들. 그냥 이런 느낌인 거지. 감옥에 얘네들 쫙 해놓고 하루 딱 보여줘. 근데, 오, 감시자가 한 12명 정도인 줄 알았는데, 보여주는데, 하루는 봤더니 감시자가 한 120명인 거를 보여줘. 그 다음에 불싹 끄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선 그런 기억이 싹 트겠죠. 나머지 다 알바겠지. 한두 명이서 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확신할 수 있어? 아니죠. 120명의 감시자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익명의 관찰자가 많을수록 수감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란 불안감을 더 느끼지. 자, 빨간색 체크. 이러한 일망 감시 감옥은 아주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시설이다. 말 너무 어렵죠? 이 감옥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 감시를 내면화합니다. 즉, 다른 말로 이러한 체계가 아니라 체제지. 이러한 체제를 수용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 됐을까요? 저는 시선의 이동 비대칭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말도 썼어요. 어디가 있을까? 오른쪽에. 지하 감옥과 일망 감시 감옥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은 얘네들 읽어보시면 아실 테고, 밑으로 권력을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으로 만든다.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권력을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든다. 수감자에 대한 권력 행위를 당연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개인의 의지나 동기가 아니라 구조에서 권력된 비롯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수감자가 될수 있다. 이 이야기. 됐을까요? 조금만 더 천천히 읽을게요. 보임의 분리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수감자는 보여지고 감시자 못 보고 그래서 나는 열등해. 나는 힘이 없어. 감시자는 보이지 않고 수감자를 볼수 있어. 우월해. 힘이 있는 존재야.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나 수감자가 될수 있고 누구나 감시자가 될수 있다 그랬지. 수감자는 정보 제공을 해. 내 정보를 줘. 하지만 정보를 얻지는 못해. 감시자는 내 정보를 안 줘. 내가 누군지 안 알려줘. 하지만 쟤네들한테 정보를 받아. 정보를 획득합니다. 요거 용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정보를 제공해. 정보를 줘. 정보를 획득해. 제 정보를 얻어. 정보를 제공해. 내가 보여줘. 정보를 획득해. 제 정보를 알아. 가져와. 어쨌든, 정보의 비대칭성. 시선의 비대칭성이라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다음,
얘도 외우는 거죠. 일망감시 시설에서 생겨나는 권력의 동질성 효과. 일망감시 감옥은 어떠한 경우든 권력을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으로 만드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말이 그래도 여전히 어렵죠. 사회 어디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야. 대놓고 써드릴게요. 어느 영역이든, 어느 영역이든 적용 가능하다. 어느 영역이든 적용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가 죄수들 감시할 때도 쓸수 있고, 아까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병원에서 쓸 수도 있어. 노동자들한테 일 시킬 때도 쓸수 있어. 이렇게 학생들한테도 쓸수 있어. 다음 페이지. 벤담은 일망 감시 감옥이 그렇게 섬세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경탄을 했다. 어머, 사람들이 해설한 페놉티콘, 일망 감시 감옥을 사실 내가 나 거기까지 생각한 거는 아닌데? 이거야. 이 벤담이 처음에 이것을 구성했었을 때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효율적인 감옥을 운영하고 싶었었던 거야. 효율적인 감옥 어떻게? 비용이나 인간의 노력은 최소화로 들어가는데 애들이 잘 감시받고 사고치지 않고 죗값 치르고 나오게 만드는 거. 그냥 그것뿐이었었던 거야. 이렇게 그랬는데, 오씨,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네? 얘긴 거지. 쇠창살이나 쇠사슬, 묵직한 자물쇠가 필요 없어. 일망 감시 감옥은 두 줄이었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출입구만 잘 배치하면 된다. 성과 요새 형태로 건축된 육중한 옛날 감옥 대신에 성과 요새 형태의 육중한 옛날 감옥 대신에 지하 감옥 스타일은 꼬불꼬불이었죠. 단순하고 경제적인 기하학적 구도의 빈틈없는 감옥인 것이다. 일망 감시 감옥을. 깔끔해.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감시자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까요?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 감시자가 갖게 되어 있지.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게 합니다. 누가 그랬어? 때리지도 맞고 맞지도 말고. 이 구조가 적용되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는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측의 수요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말 더럽게 어렵네.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수감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수감자의 수요는 증가시키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측, 감시자의 수요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이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곳곳에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적용될 겁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완력을 쓰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소리 없이 운용이 되면서 그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체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과 기하학적 배치 이외에 어떤 다른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도 수감자들 때릴 필요 없어.
개인에게도 그 구조가 직접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는 그거예요.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 엄마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엄마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불규칙해. 어제는 한 5분마다 한 번씩 한 4번 들어오더니, 오늘은 한 시간에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있고, 엄청 쫄리지. 그런 상황인 거야. 사실은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읽고 갈무리하기. 밑에 나와 있는 것들. 그 다음. 저는 그냥 농담 삼아서 이야기해 드린 거지만, 그러한 규칙이 있기도 하고, 여기. 우리 주변에서 페놉티콘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들. 학교의 상벌제도, 시험제도, 현대사회의 CCTV 등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 이러합니다. 괜찮을까요? 사실 학교의 상벌 제도에서 막 상점 많이 받으면은 진짜 나한테 엄청 막 유리한 점이 있나? 그 상점 써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에 처할 만큼 벌점 쌓기가 그렇게 쉬운가? 그리고 그러한 벌점이 쌓인다고 진짜 나한테 그런 페널티를 주나? 그렇게 주면은 너 그럴 때는 말 들어야 되긴 할 텐데 그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상점 받고 싶어요, 벌점 받기 싫어요라고 스스로 통제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난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되는 대로 막 살고 있어? 자유로운 자식, 부럽다. 사실은 전 너무 소심해서 저도 상벌점에 엄청 목숨 걸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상벌점 여러분들, 남학생들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부터 수첩에다가 막그 기간병들이 잘했어 상점 써주고 있는데 자빠졌네 쓸데 하나도 없어. 받으려고 애쓰지만 중간만 하면 돼. 중간만. 일망 감시 시설이 현대사회에 주는 시사점. 일망 감시 시스템은 이상적인 형태로 압축된 권력 체제의 구조다. 일종의 시스템이고 폼이다. 폼. FORM. 인간의 일상과 권력 관계를 규정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어디든 적용시킬 수 있다. 어디든 적용시킬 수 있다. 됐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조금만 힘내.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우리 요거하고 한 5분만 쉬었다가 뒤에 올림포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보고 갈 거예요. 살펴봅시다. 일망 구조예를 나타낸 겁니다. 감시자와 수감자의 위치를 표현해보고 보는 순간 화살표 괜찮아. 반대쪽 화살표 안 돼. 양쪽 방 보는 화살표 안 돼. 요 정도는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밑으로 내려올까요? 일망 감시 감옥의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별표 반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서 OX 문제에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다. 벤담이 만들었고요. 죄수를 효율적으로 감시하려고 만들었고요. 특징, 빛이 반짝반짝. 수감자를 쉽게 포착할 수 있어요.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얘는 빨간색이네. 수감자가 자동적으로 스스로 감시 대상으로 내면화하고.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지 않았나? 1인 2역이라고. 수감자이면서 동시에 감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감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윗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어쩌구저쩌구. 됐어. 됐고. 오른쪽 잠깐 볼게요. 페놉티콘 이론에 대한 시각. 제라미 벤담은 그냥 정말 감옥의 구조로 만든 거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왜 이런 걸, 그게 무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요?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거든. 근데, 효과는 아주 크지.
그래서 이런 걸 제안했었던 거고. 그거를 미셸 푸코라는 비하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가진 대머리 아저씨. 왜 유럽의 지식인들은 다 머리가 그렇게 빠질까? 진짜 많이 써서 그런가? 뭐 아무튼 19세기 자유주의는 사실상 은폐된 통제의 이념. 현대사회 역시 그 연장의 선상이다. 페놉티콘의 원리를 감시와 통제의 기제로 파악해야 한다.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기제, 밑바탕으로 파악하고 일반 사회에 적용해야 한다. 라는 게 미셸 푸코의 주장이고, 벤담주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미셸 푸코, 너 너무 오바해서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테고. 아, 맞아. CCTV로 감시당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독서실에서 감시형, 뭐, 관리형 독서실, 막, 이러한 것들. 맞아. 나그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페놉티콘의 논리 그거 단순한 거 아니야. 진짜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 너 심각하게 생각해. 라고 할수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일망 감시 감옥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요 시스템이나 요 폼은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일망 감시 감옥의 기능은 감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존재하는 모든 권력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가?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나쁘지 않아. 소수가 다수를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것 전부 다 페놉티콘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돼. 길거리 지나가는 CCTV가 여러분들을 보여 비추고 있죠? 근데 그 뒤에서 누가 보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 그거야.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난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럼 그거 다 페놉티콘이야.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나쁘지 않아. 다음. 일망 감시 감옥에서는 감옥에서 감시자가 수감자를 감시합니다. 사회에서 권력자가 일반인을 감시합니다. 요렇게는 볼수 있지만 어디가 있냐? 요렇게는 볼수 있지만 요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라는 것. 정보의 비대칭성.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지. 일망 감시 감옥의 원리를 설명한 거리입니다. 미셸 푸코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3번. 제 기억엔 작년에 엄청 강조했었던 지문으로 기억합니다. 학교 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오르는 순간부터 비디오 카메라에 노출되죠. 주차장에도 비디오 카메라 있고요. 직장에도 CCTV 있죠. 현금 지급기 편의점에서도 비디오 카메라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비디오 카메라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끊어. 이제부터 홍성욱 씨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 비디오 카메라가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용도로도 쓰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비디오 카메라는 오케이. 우연한 기회에 권력의 횡포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이 흑인 로드니킹을 집단 구타한 장면도 우연히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있던 사람에 의해 촬영되어 기록으로 남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일망 감시 감옥이라는 시스템이 일반 시민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쟤네 감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여기에서 우연히 경찰이 흑인 로드니킹 집단 구타하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요 정도. 경찰, 권력자가
흑인 로드니 킹, 일반인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을 우연히 비디오 카메라를 지니고 있던 사람에 의해 촬영이 됐는데 이 권력자들, 경찰들은 그 사실을 알았었을까? 몰랐지. 그러니까 쟤네가 우리를 감시하지만 우리도 쟤네를 감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 감시자가 수감자에게 시선의 방향을 보면 허이 미셸 푸코씨 당신은 요것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이렇게도 이 방향도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만 감시 감옥은 시민을 감시 억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감시 제도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그대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선이 무조건 일방향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줘요. 다음 페이지. 여기는 뭐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기 남한산성 그 영화 원작 소설이죠. 김훈 아저씨 됐고 됐고 오케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크게 볼 것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 문제가 나오고 있죠. 오케이. 일단 정지 55분 깔끔하게 5분만 쉬었다가 올림포스 이어서 시작할 거예요. 그대 뒤에 붙여드렸지? 너 올림포스 있잖아요 책. 그거 꺼내면 돼. 올림포스 책 있으면. Thank you.